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 보고요.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 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자, 가장 먼저 매주 화요일에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 상승률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알루코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6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월 22일에 하이브 진입이 됐습니다. 현재 27만 원에 편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8.2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월 8일에 진입했던 티플렉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91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4%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 이 종목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티플렉스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지금 목표가를 설정을 했고, 지금 네. 달성을 했고, 어제도 굉장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니켈 네. 가격, 사실 지금 칭찬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앞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목표가가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절반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충분히 가능은 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원자재 뭐 유가라든지 굉장히 가격 조정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하게 또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에서 충분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FOMC라든지 이제 15, 16일 이후에 이제 증시의 방향이 한번 더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수익 본 거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군들로 편입을 해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티플렉스와 관련해서 뭐 원자재 쪽은 이제는 좀 고점 부근에 와 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밟아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오늘 섹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 진입을 할까요? 네, 원전입니다. 네. 네,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가 지금 또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은 됐는데 네. 사실 이제 정책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우상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원전주로 우리가 좀 관심을 크게 가져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이런 원자재를 바탕으로 에너지 무기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유럽 국가라든지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비중이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연이라든지 이런 전기가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철금속 쪽도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런 투자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에너지에 대한 무기화만 보더라도 원전에 대한 이런 가능성은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내적으로 이제 뭐 유럽 쪽도 그렇고 특히나 중국 쪽이 또 150기의 원전을 또 설립을 하는 움직임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규모가 거의 전 세계 규모랑 맞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과 중국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SMR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전 쪽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탄소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탄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탄소 배출이라든지 앞으로 제로 탄소를 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정책에 대한 이런 이 방향성이 정반대였다가 이번에 이제 당선인이 이런 원전 쪽에 대한 백지화를 좀 선언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원전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성이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까지 좀 뒷받침이 되어 준다라면은 좀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원전 사업이 이제 정책적으로 막히지 않고 사업을 영위했을 때 그런 주가 뭐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를
보시면 주가의 위치가 월등하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국내에서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주는 움직임으로 가준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쪽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가 계속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뭐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이 원래 이제 바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이나 이런 쪽에 강국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바람의 세기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좀 보급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직면이 되고 있고,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는 뭐 이제 전등에서 이제 건전지를 충전하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날씨의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국내적으로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신흥국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할 섹터 원전 관련주, 사실 네. 단기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받고 너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글로벌 기조로 봤을 때는 더 올라야 된다. 지금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에너토크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좀 생소하실 수도 네. 있는데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 이제 정책에 대한 수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산업용 전동 액추에이터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UAE에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좀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어떻게 좀 뒷받침이 되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매출 30%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313%나 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280%나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적적인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사실 이제 보성파워텍이나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시면 이미 전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신고가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고가 이 전 저점, 전 고점 근처도 지금 못 갔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 여력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신기계라든지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좀 후행해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겠다. 그리고 건설과 원전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업력이 좀 더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강력한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이제 종목군들이 또 정책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래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제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에서는 좀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데, 오늘도 사실 뭐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21,000원인데 사실 25,000원까지도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손절가는 14,500원 라인 부분인데 이전에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한 라인만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정배열 만들어져 있고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강한 시세 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에너토크 진입을 해봅니다. 지금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은 사실 테마성으로 엮이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280%, 당기순이익이 300% 넘게 상승했다라는 점, 이런 펀더멘탈적으로도 좀 확인이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선정을 해주셨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 14,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